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수명 연장, AI와 수명 연장에 대해서 시리즈로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수명을 연장할까, 오래 살까, 건강하게 오래 살까, 그죠? 9988 할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전 세계의 의학 잡지 또는 미래 학자들의 신기술, 이런, 소식란에서 가지고 와서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주로, 네이처지, 사이언스지, 이렇게 뭐, 유명한, 저널에서 나온 것들을 주로 많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신기술, 이런 것들은, 가짜 신기술이 많고요. 정말 필요가 없는 이런 신기술들도 많기 때문에, 요것은 네이처에서 나온 실린 글이에요. 네이처의 실린 글인데, 깜빡이는 불빛을 계속해서 쳐다보면은 알츠하이머가 멈춘다고 합니다. 알츠하이머 고치는, 아직은 뭐 알츠하이머 치매 못 고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치매 이제 고칩니다. 치매 어떻게 고치는지 알려드릴게요. 빛하고 반짝반짝하는 빛하고 소리의 펄스를 그저 계속해서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매일 오전에 조안이라는 여자는 매사추세츠 중부에 살고 있는데 자기 침실로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블라인드를 내려요. 좀 깜깜해야 되니까 불빛을 쬐려면은 시커먼 깜깜해야 되거든요. 블라인드를 내리고 아주 편안한 안락 의자에 앉아가지고 헤드셋을 씁니다. 헤드셋을 착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모양이 이런 겁니다. 헤드셋, 안경 뭐 이렇게 쓰. 그녀는 한 시간 동안 리드미컬한 이런 깜빡이는 불빛을 계속해서 받고 소리도 듣고 하면서 한 시간 동안 이제 시청각적인 이런 경험을 합니다. 초당 40회가 반복이 돼요. 1초에 딱딱딱딱 이렇게 되겠죠. 40회가 반복이 되도록 소리가 나고 빛이 팍팍 나와요. 그것을 뇌에서 감마파라고 합니다. 이 감마파로 이제 뇌를 이제 자극을 좀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인 패턴을 동기화하고 사운드 앤 라이트 쇼. 사운드도 나오고 라이트 빛도 팍팍 나오면서 이제 치매 걸린 데 치매를 고쳐주는 거예요. 치매를 중단시키거나 아니면 고쳐주는데 2년 전 초기 단계의 알츠하이머 병에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78세인데 이거 하는데 뭐 편안하다. 한 시간 동안 그저 빛하고 소리 듣는데 뭐 나는 의자에 그냥 앉아 있을 뿐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년 동안 이런 일상을 유지한 후에 6개월 후에 그죠? 스캔을 해봤더니 저 안에 뇌 용적이 안정적으로 그 알츠하이머는 뇌가 쭈그러드는 거예요. 조그맣게 쪼그러드는 건데 6개월 그죠? 보니까 6개월 후에 보니까 뇌가 하나도 쪼그라들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억력 검사를 했더니, 인지도, 사람을 알아보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그대로 있어요. 그죠? 그래서 초안의 일화 같은 것이 이제 믿기 어렵다. 사람들은 뭐 믿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데, 이런, 연구들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짜이라는 사람이 MIT 공동연구자, 누구냐 하면, 에드, 보이든하고 함께 지금 이런 캠브리지에 있는 회사 하나가 임상 실험을 시작을 해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지금 되고 있어요. 빛은요, 40Hz의 빛과 소리 자극을 주는 겁니다. 뇌 건강을 위한 그죠? 이런 혁신적인 접근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알츠하이머 병 치료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예, 이렇게 보고요. 우선에는 이한 시간 동안 빛을 쬐고, 그죠? 그 다음에, 소리 자극을 들었더니 내가 덜 쪼그러지고 뭐 그대로 있더라. 예, 인지 기능도 향상된다. 자꾸 잊어먹다가 이제 더 이상 안 잊어먹고 오히려 더 기억을 많이 한다. 이런 경우고요. 그 다음에 뇌의 부피를 유지합니다. 뇌 부피가 쪼그라들면서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
증상이 오는 건데,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경우에 뇌 위축이 진행이 돼요. 뇌가 줄어드는데, 이 40Hz 자극하고 이런 걸 해봤더니 뇌의 부피가, 부피가 그대로 있더라. 그 다음에 또 수면의 질이 향상되더라. 이렇게 수면, 이제 뭐 깊게 자는 거죠. 푹 자는 거죠. 이렇게 수면의 질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뭐 이 연구할 때 보면은 가정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한 기기로 활용할 수 있고요. 음악하고 결합을 해서 노래 소리도 들리면서 빛도 팍팍 그죠 눈에 오는 이런 그 치료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면은 누가 치매 걸려서 사람들이 죽겠습니까? 전부 다 살아나겠죠. 정확한 작용 원리, 뭐 장기적인 효과, 개인별로 뭐 맞춤 효과 이런 것들을 또 차이가 있다. 자, 이번에 새롭게 발견된 글은 40Hz 빛과 소리 자극으로 알츠하이머 치료가 가능해졌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인지 기능은 향상됐어. 오히려 잊어먹다가 더 많은 글을 기억해요. 뇌 부피도 그대로 쪼그라들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참 놀라운 이 발견을 했습니다. 이렇게 뇌는 점점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류의 최신 뇌 발달은 노화로 인해서 큰 위험에 빠져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오래 살면 좋겠는데 뇌가 노화가 되어 가지고 뇌가 노화가 되면서 알츠하이머라든가 뭐 치매라든가 다양한 것들이 오죠. 그리고 또 약물을 쓰면은요. 혹시 뇌 부종, 뇌가 부어요. 출혈이 일어나요. 뭐 이런 것들도 문제가 있는데, 또 이번에 조지아주 아틀란트에 있는 에머리 대학교 의대 교수는 코그니토 고문입니다. 앨런 레비는 이렇게 요즘에 뇌의 부종이나 출혈을 그죠 걱정 안 해도 되는 빛과 소리만 들어가지고 치매를 치료하는 것이 아주 좋은 하나의 새로운 아이디어다라고 칭찬을 했어요. 이 레비는 알츠하이머 병에 대한 유명한 치료법을 뭐 다양한 것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 병은 주로 뇌에 아밀로이드 플라그가 타우 엉킴, 엉켜가지고 생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러한 단백질 구조는 신경 전달을 방해하고 세포를 사멸해요. 세포를 죽여가지고 점점 뇌가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1990년대 초 뉴욕대학교 신경과학자 러돌포라는 사람도 그죠 이 질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 요 화면이 나올까요? AI 넷에 나오는 화면이 나오면 이제 그렇게 보면은 신경 활동으로 지금 생성되는 자기장 요거 화면에 이제 요 기기가 보여집니다. 요거를 귀에다가 꽂고 안경으로 쓰고 그 다음에 단추를 딱 누르면은 안경에서 빛이 팍팍 나오는 거예요. 요 기기입니다. 기기 굉장히 간단한 기기인데 요 기기가 뭐 크게 비싸지도 않아요. 가격들도 굉장히 싸졌어요 요즘에.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가격대가 그죠 50만원대부터 몇백만원까지 갑니다. 요 가격대를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이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이제는 뇌에 그죠 뇌도 치료를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 가격대가 $50에서 5만원에서 274달러까지 그죠 274는 한 30만원 되네요. 그죠 5만원에서 3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깜빡이는 전구처럼 되어 있고 뭐 온라인에서도 구매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펜하겐 캘리포니아 버클리 같은데 개인 기업은 옵토소틱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EVY 라이트라 그래요. EV 라이트라는 이런 거를 또 팔고 있어요. 신발 상자 크기 같은 거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가격이
그죠. 한 5만 원에서부터 30만 원 사이에 여러 가지 기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금 현재 62명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계속하고 있고요. 임상 결과 승인이 그죠. 수년 후에나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뭐 알츠하이머 치료제하고 FDA 승인이 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가장 의료 중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게 암은 여러 가지 다양하잖아요. 치매는 뭐 하나예요. 그죠. 누구나 다 지구촌에 있는 80억 명이 전부 다 치매를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옵토스틱이라는 회사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일단은 대중에게 라이트 박스를 판매를 합니다. 얼마냐 하면 $2,000 정도, 200만 원 정도에 집에서 다 구매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것은 또 어떤 데서는요, 인터넷에 무료로 그냥 소리를 들려주고, 깜빡이는, 전국 깜빡이 듯이 이런 시스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공짜로 올려놨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40Hz 기술로 캐나다 토론토에 아까 얘기했죠. V-Lite, 이거는 $1,799짜리 헤드셋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200불이 안 되니까 180만원 정도 되는 것도 있고요. 헤드셋이 두피에 전략적으로 배치된 일련의 발광, 다이오드를,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 아침에. 자, 이제 청각으로, 시각으로 우리가 만약에, 알츠하이머를 고친다면, 청각장애인, 시력장애인들은 어떻게 고치느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스턴에, 노이스턴 대학교에서도 지금 이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스타게이트라고 그냥 이 명명이 된 건데, 장치는 음악에 맞춰서 빛을 동기화 해가지고 노래의 박자에 맞춰서 리드미컬하게 또 빛을 눈에다가 팍팍 쏴주는 거예요. 주파수 범위에서 뇌 촉진, 뇌 활동을 촉진시켜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음악을 좋아해요. 그리고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빛을 참는 거예요. 그죠? 빛이 반짝이더라도 참아요. 그렇게 했을 때 알츠하이머가 낫더라. 그죠? 완벽하게 나은 것보다 좋아지기는 100% 다 좋아지고 더 이상 알츠하이머가 더 악화되지는 않고, 그죠? 이런 것들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는 지금 조안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그죠? 조안이 제가 이야기했죠. 그녀와 51년 동안 같이 산 남편인 아트는 신의 선물 같아요. 신의 선물 같아요. 자기 와이프가 그죠? 점점 치매가 해서 더 기억을 못하고 점점 엉뚱한 짓을 하게 되고 치매가 악화되는데 이번에 이 새로운 깜빡이는 불빛, 그죠? 그리고 노래 소리 하는 이 기기를 한 시간 정도 쬐었더니 신의 선물 같아요. 정말 좋아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알츠하이머를 여러분도 고칠 수가 있어요. 이제 알츠하이머. 한국에서도 눈에 그저 불빛을 주고 노래를 듣게 해주는 이런 이 하나의 세트 도구를 개발하세요. 이거 개발하는 사람 때 부자가 됩니다. 엄청나죠. 모든 사람이 지금 치매로 다 죽을 거거든요. 그죠? 전부 다 치매 안 걸리려고 어릴 때부터 이거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부자 되는 아이템, 신의 선물 같아요. 깜빡이는 불빛이 알츠하이머를 고친다. 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